일요일에 가족 회의. 여기? 어. 이거 나름 5성급 호텔이던데? 그래? 응. 여긴 식당인가 보다. 저기, 거기는 그거야. 아, 여기 식당 있고, 이거. 안 썩은 거야? 안 썩은 거야? 응. 껍질이 뭐가. 일을 하러 회사를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동차는 어디에 주차할까요? 어디에 주차해요? 여기. 응? 맞아, 바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예요. 먹을 겁니다. 이거 드세요, 빨리요. 네. 일요일에 가족 회의. 수요일과 금요일 등원. 저기 잠깐만, 22일 주에요 우리? 응? 우리 29일 주에요 다음 주? 응. 마찬가지로 우리 옷이랑 동창회. 옷 신켰어, 그치? 응, 두 번? 두 번? 어. 이거는 뉴발란스 878. 이것도 진짜 못 신켰어. 미키마우스 에디션? 이것도 싹 세척을 했고 넣겠습니다. 여보세요? 내일 예약하려고요. 네. 아, 오늘. 내일을 오늘. 오늘 저녁에. 저녁에. 알겠습니다. 네. 네. 애기 빨대인데 공룡. 새 내일은 이렇게 연말 내일 했고요. 이거 주말에 남편이 사온 꽃인데 끝을 잘라주려고요. 물도 갈아주고 짜잔. 망고의 체스니터. 망고의 체스니터.
향 너무 좋아. 역시 드립은 저는 영어로만 말하는 거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어서 그 영상을 그렇게 필요한 곳에는 하나씩 넣어서 좀 지루하지 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연됐으니까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창업가 아닌 창업자금 용도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최대 50억 원까지 증여세의 최소 세율인 10%만 적용해 초기 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라면 일반 증여라면 창업 중소기업 등의 이런 감면 같은 거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해당되는 사항 있으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강의 슬라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감사하게도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강의 요청이 많이 그래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강의하는 게 뭔가 조금 뿌듯하고 도움을 드리는 내용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강의를 줌으로 많이 하니까 좀 더 제가 이제 시간을 쓰는데도 효율적인 면도 있고 해서 강의는 되도록이면 요청해주시면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도 오전에 중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라는 곳에서 창업하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제 저도 점심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진짜 엄청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너무 춥다고 하니까 무스탕이랑 이거
많이 들고 다닐 때는 역시 이 가방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 진짜 퇴근. 채널의 구도인데? 아, 힘들어. 안에 모델링 팩 떨어질 것 같은데? 어제 감사 나왔던 회사 대표님이 이런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선이 가까워져 오니까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추워. 보드가 이거 같이 배신하는 회사님 것까지 두 개 샀습니다. 얼른 가보자.
이번 필드는 가까워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출발. 열일해 보아요. 이 죽은 빵도 살린다는 발뮤다 토스트로 부장님께서 빵을 구워주셨어요. 진짜 엄청난 회사야. 방식을 바꾸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 네. 원래 신규 취득한 거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기존 자산을 그걸 다시 재투자한다고 해서 카피슨 추정을 하거든요. 네. 아, 100만원 아니고 원으로 바꾼다고? 원은 밑에 있어. 아, 그러네. 51열? 어, 이거를 카펙스로. 밤에 뜨는 컬리 썩은 거 아닐까요? 바나나. 이거 뱅쇼 만들기 키트를 샀어요. 내일 만들어 보려고요. 케일. 미소 된장을 사봤습니다. 이건 브라타 치즈. 그릭 요거트. 두부. 여기 모짜렐라 치즈 한 봉지 사봤고, 그리고 샤인마토. 토마토 먹을래 여기? 아니. 어, 이건 쯔유 사봤어요. 쯔유 간장. 고마워요. 냉동 애플 망고랑 닭가슴살 소세지. 끝. 뭐야? 네. 소리 내요. 그러면 그건 혹시 호랑이? 김동대.